썸네일각 한 번만 딱 잡아보고 바로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특이한 거 먹거나 열심히 먹거나 노력해도 많이 먹거나 해도 썸네일을 못 만들면 안 보죠, 거의 잘. 유명해지기 전에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듣보기 때문에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아직 뜨겁습니다. 육즙이 툭툭툭툭 떨어지네요. 삼겹살. 삼겹살이 맛이 없을 수가. 오겹살이면 오겹살. 껍데기 있는 거. 오겹살이 껍데기 있는 겁니다. 껍데기 있는 거. 오겹살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파 튀어나오면. 안 맵네, 하나도. 좀 매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맵습니다. 제 스타일은 매운 거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시청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는데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기 위에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앞쪽에 약간 놔두고. 소주를 한잔 먹고 싶었는데, 소주를 깜빡하고 안 사왔습니다. 차를 몰고 온다고. 육즙이 살아있네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껍데기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그러니까 각도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와, 쌍추가 무슨. 사람 얼굴만 해, 사람 얼굴만 해. 이거 아는 사람 밭에서 따온 것 같은데.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닌데. 어마무시하게 크죠, 상추가.
반갑습니다, 스카이락님. 아, 식사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저도 이제 오늘 첫끼입니다, 첫끼. 첫끼를 저녁에 먹게 됐습니다. 아, 배는 고픈데 밥 먹을 돈이 없네요. 집에 밥 없으십니까? 저는 친구 집에 있다가 원래 친구랑 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약속 있다고 꺼지라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네요. 한 4인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봤네요. 아, 물컹 하나 더 있네. 어허이.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네.
비빔국수 벌써 다 먹었습니다. 양이 제법 되는데, 면도 많고, 다른 것도 든게좀 많았는데, 오늘 첫 끼라서 그런지, 면이라도 많이 들어가네요. 국수를 다 빨았습니다. 3인분 이상 되네요. 4인분도 넘는 것 같습니다. 국수는. 보면 바싹, 겉은 바싹인 것 같은데 안에 육즙은 쫙 나옵니다. 육즙이 살아있네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턱을 많이 움직이고 턱을 많이 움직이니까 턱이 아픕니다. 이게 뭐지? 쌍추 된가? 뭔지 모르겠는데 있길래 먹습니다.
껍데기 때문에 껍데기가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잘 안 끊어집니다. 반갑습니다. 땡초땡초땡초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설정이 이상한지 열흘편 아니면 설정이 잘 안되면 설정이 영상군이 반갑습니다. 열혈 팬들만 아이디가 뜨네요. 나중에 방송 설정해서 다른 분들도 다 뜨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사람 숫자는 올라가는데 아이디가 안 뜨니까 인사를 제대로 못하죠. 컴퓨터로 방송할 때는 아이디가 잘 뜨는데 이상합니다. 껍데기는 너무 익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턱이 아프네요. 아 근데 비계 부분에 육즙이랑 장난 아닙니다. 고소합니다. 육즙이 살아있네요. 턱이 아파서 이제 몸무게 턱이 아파서 남은 거는 콩이 좀 잘라서 주고 이거는 묻어갖고 빨간 거 묻으면 콩이 또 못 주니까 이거 콩이 주고 이거 놔뒀다 나중에 먹어야겠습니다. 채팅창을 녹였네요. 녹이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 채팅창을 녹였습니다. 뜨네요. 영상군님이 녹였네요. 겹살 구우실 때 껍데기 부분은 너무 많이 익히지 마십시오. 타거나 너무 질겨지기 때문에 턱이 아픕니다. 자, 다 먹었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